유재석이랑 똑같네. 쯧쯧쓴. 진짜. 예. 얘는 팬한테 돈 안 씀이라고 하시는데 가볍게 무시할게요.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모습이 있는데. 예. 무시하다니. 됐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얼마 쓰고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뭐 예, 구구절절하게 예, 추접스럽게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시바라 빨리 게임 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게임해도 되잖아요. 예. 왜 이렇게 컨텐츠에 막 목매달고 그러지 맙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만약에 게임을 했는데 내가 기다리는 반성하고 길가면서 100만원씩 주는데 아, 무슨 자선사업가예요? 예. 적당히 입 터세요. 아니 저도 그냥 편하게 방송하고 싶어. 자꾸 그 컨텐츠에 목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아니 재미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재미없어요. 컨텐츠 기계마냥 그래 니 조태로 해. 언제는 안 그랬냐.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그렇죠. 오프닝 2시간은 개해바 아니냐. 제가 오늘 2시간 오프닝 한 거는 이틀 쉬었잖아요. VV님. 제 방송이 많이 지루하세요? VV님? 여쭤볼게요. 네. 창문 좀 열어줘라, 알피야. 좀 더워. 이응기읍 미안. 근데 바이크 방송해. 저체. 발. 방송 템포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아휴. 아까 글 읽을 때 지루하고 좀 아팠어. 그것 말곤 없어. 브이브이님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알차니까 쳐보고 있겠지. 예, 그 브이브이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넋두리 하시는 거네요. 예. 아 이 새끼야 빨리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씨발 뭐 큰 웃음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 씨발 이 새벽에 난 참 웃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런 웃음은 제가 자연스럽게 드려야지. 아 막 재밌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송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코트는 입 터는 거 자체가 컨텐츠라 생각하는데. 편하게 보세요. 아, 우리 아까 토크온에서 개쓸 데 없는 인용질만 네. 아니라 제발 흐름은 흐름대로 가자. 네네. 쓸데 없는 저. 영양가 1도 없는 대화했던 우리 도베르만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이라는 게 너무 시청자들 말 반대로만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적절하게 그냥 적정선을 지키면서 방송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말을 듣고 어쩔 때는 말 안 듣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막 급하게 야야야야 빨리 콘텐츠 하자 막 이러게 하면은 제가 막 뭐 하기 싫고 그런 게 아니라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지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신과 민심을 반반씩 섞어야 된다. 크, 방송 오래 보신 것 같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사망여우씨 뭔 사건 났어요? 그리고 이런 유머 페이지에는 각종 이슈와 정보, 유머에 관련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이 유머 페이지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이상한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 씹어먹고 있는 한국 여자. 이 게시물의 내용은 정박사라는 유튜버가 한 화장품으로 여드름을 싹 없앴다는 내용입니다. 정박사 영상의 조회수가 150만이 넘었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도 정박사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서 여드름이 없어졌다는 리뷰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게시물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의 게시물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2초 구별법, 외국 박사가 알려주는 여드름 원인 찾는 법, 레아논 팝스타 매니저가 사재기, 이 모든 게시물이 제목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이 정 박사 유튜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떡상하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는 걸까요? 단순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이 너무 많고 이상한 점도 너무 많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납니다. 이 구린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 냄새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지금부터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크... 진짜 이분 존경스럽다. 정박사 게시물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게시물만 200개가 넘는다. 제목과 디자인만 바꾼 똑같은 게시물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3, 4개씩 올라오고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유머 페이지에서 말이다. 어떤 날은 이렇게 많은 양의 게시물이 같은 제목과 비슷한 이미지로 디자인만 살짝 바뀐 채 업로드 되기도 한다. 더 이상한 건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이다. 각각 다른 유머 페이지, 다른 게시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디들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 결코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인스타그램 유머 페이지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댓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 이상한 활동들의 중심에 놓여있는 유튜버 정박사는 누구일까? 정박사TV는 현재 4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 마지막 업로드가 2020년 5월 25일인 거의 2년 가까이 활동이 없는 채널이다. 정박사는 첫 영상에서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피부에 대한 내용과 궁금한 걸 검증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말이다. 첫 영상에서부터 구독자 애칭을 정해놓을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영상의 조회수가 150만회가 넘는 떡상을 하고도 떡상 이후 이상하게 활동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활동이 없는데도 여전히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이 150만회가 넘는 영상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영상의 내용은 간단하다. 피부가 좋지 않던 정박사가 논문과 성분 분석을 통해서 한 화장품을 찾았고 그 화장품을 4주 동안 사용하자 좋지 않았던 피부가 좋아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영상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보인다. 피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앰플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박사. 그런데 이 앰플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발랐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빨갛던 트러블이 하얗게 지워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빛반사 때문에 보이는 착시일까? 그러곤 피부 측정기를 사용하는 정박사. 정박사는 이 피부 측정기를 통해 전과 후를 보여주며 모공이 많이 줄었다는 걸 보여준다. 이건 3월 10일과 4월 7일 이렇게 4주의 간격을 두고 측정한 결과라고 한다. 그런데 측정한 사진 관자놀이 부분을 확대해 비교해보니 위생모자의 주름과 삐져나온 머리카락 한 올까지 두 사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다. 4주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이 삐져나온 머리카락 한 올과 모자 주름까지 똑같이 찍힐 가능성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정박사는 같은 날에 찍은 똑같은 피부 측정 사진을 가지고 꼭 4주 간격을 둔 전후 사진을 찍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영상의 실험이 진짜 실험이라면 굳이 이렇게 측정 사진을 조작하면서까지 피부가 좋아졌다며 화장품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정박사 채널은 이 조작된 실험 영상과 함께 화장품을 소개한 영상으로 15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을 살펴봐도 이 실험 영상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댓글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렇게 떡상을 하고도 왜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는 걸까? 그녀가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 아니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그 진실은 황당하고 역겨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내가 정박사 채널을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에서였다. 그렇다면 정박사 유튜브 영상을 본 뒤 화장품을 직구하고 똑같이 따라해서 트러블이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 외국인은 진짜일까? 내가 찾아본 결과 꼭 해외에 있는 것처럼 말한 이 외국인은 사실 오랫동안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델이고 한국에 있는 피부과를 통해 피부 관리를 받는 모습도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박사의 화장품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이 외국인의 리뷰도 가짜라는 거다. 이 와중에 나는 인스타그램의 정박사 게시물들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태그가 달려있는 걸 발견했다. 스마사사. 스마사사는 무슨 뜻일까? 검색해봐도 그 뜻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선 스마사사를 검색하자 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나왔다. 재밌는 건 스마사사 태그가 걸려있는 만 개가 넘는 게시물은 모두 유머 채널이라는 거다. 그리고 스마사사 태그가 걸려있는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정박사와 똑같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게다가 정박사 게시물에도 있던 똑같은 아이디가 똑같이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이상한 게시물들을 계속 조사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찾은 유튜버들은 정박사, 스킨텔러 지희, 스킨 베이직 라니, 공대생 연두, 람스 뷰티, 비행언니, 피부과 사용설명서 예님, 혜영이 꿀팁 저장소, 호기심 많은 궁금한 제이, 하나, 말렙코디 준이, 이렇게 모두 11명.
한 명이다. 그리고 내가 찾은 모든 유튜브 채널들의 상태는 정박사 채널과 아주 유사했다. 세계에서 다섯 개의 영상만 업로드 되어 있고 많게는 수백만, 적어도 수십만의 조회수인 영상 하나가 있으며 조회수가 유난히 많은 그 영상 하나는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이고 그리고 또 그 화장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업로드 된 이후에는 모두 똑같이 활동을 멈췄다. 게다가 유튜버들이 소개한 그 화장품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이었다. 유튜버들이 소개한 화장품 브랜드의 이름은 비마르3라는 브랜드다.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1명의 유튜버 모두가 이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을 소개한 뒤 수십, 수백만의 조회수를 남기고 활동을 멈췄다는 거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우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어렵게 정박사를 찾았다.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3월 정박사 유튜브에선 좋지 않던 피부가 그녀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는 아주 깨끗해 보였다. 그녀의 직업은 배우였고 정박사 채널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활발한 배우, 모델 활동을 이어나갈 만큼 그녀의 피부에는 문제가 없었다. 나는 정박사에게 정박사 채널의 활동이 왜 멈췄는지 물었다. 하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재밌게도 내가 정박사에게 연락했던 그 다음날 갑자기 정박사 채널이 삭제됐다. 내가 질문 한번 했다고 채널을 아예 삭제한 것이다. 150만이 넘는 영상이 있는 채널을 내 질문 한 번에 삭제할 만큼 숨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정박사 외 열댓 명의 유튜버가 모두 똑같이 소개했던 화장품 회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문제의 그 화장품 브랜드의 이름은 디마르3. 이 디마르3는 플랜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브랜드이다. 그리고 이 플랜트 코퍼레이션에는 화장품 회사 이외에 생각연구소라는 광고 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유튜버 컨셉 광고 모델 모집, 새로 시작하는 뷰티 유튜버 컨셉, 실제로 신규 채널을 만들어 영상 업로드 예정, 채널은 제작 회사 수입. 야, 유튜버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기 위해 만든 유튜버 컨셉의 모델을 모집했다는 거다. 이 글로 모든 게 명확해진다. 이 회사에서는 가짜 유튜버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짜 유튜버를 통해 허위 광고를 만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화장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역겨운 사기 광고였던 거다. 그리고 또 디마르에서는 이런 구인 글을 올린 적이 있다. SNS 바이럴 컨텐츠 촬영에 필요한 피부 표현 및 분장 아티스트를 구합니다. 촬영 내용, 피부 트러블 표현, 매끈한 피부 질감 표현, 점점 옅어지는 트러블 표현이 가능하신 분 모십니다. 그러니까 정박사 영상에서 트러블이 지워지는 듯한 모습은 착시가 아니었다. 실제로 디마르에서 화장품 광고를 위해 가짜 트러블을 그렸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11개의 가짜 유튜버를 만들고 가짜 피부 트러블을 만들고 피부 측정까지 조작했다. 그러곤 디마르 화장품을 사용하면 꼭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 것처럼 사기 광고를 만들어 왔다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가짜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황당하고 역겨웠습니다. 그 화장품 하나 팔겠다고 이렇게 황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어쩌면 가짜 유튜버들을 연기한 모델, 배우들은 유튜버인 척하는 촬영이 실제로 이렇게 사기극으로 활용될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배우나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 뻔히 자기 얼굴 내놓고 다른 사람인 척, 진짜 유튜버인 척 연기하며 허위 광고를 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기자들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알았든 몰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기자들은 본인의 연기 때문에 속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기극의 모든 걸 기획하고 만들고 활용해온 그 몸통이 바로 플랜트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플랜트 코퍼레이션, 생각연구소, 자연물질연구소, 디마르3, 그리고 이 기업의 대표 나성진. 다른 것보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수년 동안 이런 사기 광고를 만들어 왔을까? 이 사기 광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그리고 속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낄낄댔을까? 얼마나 제품에 자신이 없고 얼마나 제품이 엉터리면 이런 사기 광고를 만들었을까? 그 엉터리 제품이 사기 광고 덕분에 돈이 벌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모든 사기극을 만들어 온 플랜트 코퍼레이션은 스스로 브랜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만든 브랜드가 디마르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사기일 뿐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사기 광고를 만드는 사기 기업, 사기 브랜드일 뿐입니다. 플랜트 코퍼레이션은 디마르 런칭 1년 만에 200억의 매출을 냈다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그 200억이란 숫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숫자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수백억의 그 매출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수년 동안 속여온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이야... 여러분 근데 SNS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요즘 유튜브 쇼츠로도 막 나오던데요? 너무 허무맹랑해갖고 나는 그냥 보지도 않고 아이씨 이발 바이럴이네 하고 거르는 그런 그 뭐라 해야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거르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그런 것 같아. 잘 모르는 거. 에. 근데 난 몇 개를 샀어요, 바보같이. 왜 난 바보같이 몇 개 사버렸어요. 예. 뭐 샀는 줄 알아요? 내가 바이럴에 속은 제품들? 네이버에서 요즘 바이럴을 겁나게 하더만요. 토마토. 예.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런 애들 있죠. 향수도 저런 거 많더라. 네이버에 보면 이런 것들 많죠.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나온 애들. 예. 이런 거 보다가 뭐 하나 썸네일 깔끔한 거 있으면 들어가서 클릭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속았어요. 이거에 발 씻기가 귀찮으니까 저거 하나 땅바닥에 이렇게 저 저는 왕잼주예요. 저 화장실 바닥에다가 저거 놔두고 이렇게 어 바디워시 이렇게 좀 몇 번 뿌려갖고 이렇게 착 그 거품 내갖고 야 저렇게 그냥 발만 문대면은 발이 씻겨지겠구나. 각질까지 제 거가 되겠구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탁 붙였는데 밀착력이 개쓰레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발 살짝 문대면 그냥 그 방향으로 가요. 예. 저런 쓰레기를 샀어요.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게 있었겠죠. 예. 아이 돼진 걸 떠나서 말이죠. 이게 이 흡착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예. 조그만하잖아요. 이 빨판이. 바닥에 고정되는 건가요? 바닥에 고정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간편하게 바닥에 놓고 올라서서 발을 세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브러쉬 뒷면에는 흡착판이 있어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이게 잘 되긴 잘 되나봐요, 장사가. 나처럼 혹한 사람들이 좀 있었나보지? 고정이 안 되던데요? 고정력이 너무 없어요. 평점 낮은 순으로 볼까요? 푸쉬샴푸를 써도 산처럼 거품이 안 나와요. 거품도 잘 안 나.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네요. 제가 딱 그래요. 부착력도 약하고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75만원짜리 조던 신발 샀는데 짝퉁이라고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 불편해요. 쓰레기 되었네요. 무신사에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무신사에서는. 무신사는 그래도 좀 먹어주는 그런 데 아니에요? 사용시 발바닥이 너무 간지러워요. 깨끗하게 닦이지도 않아요. 콘트님 그래셔? 발 씻는 거 무슨 색 사셔서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안 써요. 예, 그냥 화장실에 두고 쓰지를 않아요. 예, 난 이런 게 다 바이럴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 예. 정말 별로예요. 뭐 네이버 이런 데서 낚여갖고 샀던 거 중에 좋았던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 진짜로. 만든 사람 천재래. 저 또 속은 거 알아요? 또 속았어요, 저. 뭐 속았냐면은, 무릎 보호대.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저 밴딩 돼 있는 게 있어요. 3만원짜리인데요. 그냥 뭐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뭐 이러면서, 예. 무릎 치면 나오려나? 도속냐, 대훈아? 예, 또 속아버렸어요. 바보같이. 여기 있다. 무릎 보호대. 네. 이거를 샀어요. 두 짝 해갖고 4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왜 샀냐면은 제 몸무게를 못 버텨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바이크 탈 때 무릎 보호대를 쓰려고 하는데 맨살에다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삭스를 신어봤는데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하나 샀어요. 예. 이 위에다 무릎 보호대를 한 거죠, 저는. 예. 근데 하나도 올려 뭐 계단 오르고 뭐하고 하는데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뭐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예. 그 광고도 좋았다. 내 주지에 바르면 주지 커진다는 약 광고. 그래, 존나 잘 흘러내와. 존나 잘 흘러내려와. 한 개 대비 가격도 비싸고 좋은지도 모르겠다. 낚인 거야, 그냥. 무릎을 잡아주는 느낌도 없고 밴딩만 탄탄해서 말린다. 지금껏 무릎 보호대 중에 제일 안 좋다. 내 말이. 예. 비싸기만 하고 돌돌 말려서 계속 내려. 제조국을 못 보고 산 제 잘못입니다. 일본 제품이네요. 그래, 이러고 쓸림 올라오고. 이걸 씨발 제품이라고 만들었냐, 이 개새끼들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지게끔 해가지고, 겉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닦게 하고, 이걸 씨발 어떻게 4만원에 팔어? 이 쥐약 처먹은 씨발남들아. 아, 절대 네이버에서 안 사, 씨발. 리뷰를 보고 사서야지. 리뷰 봤는데 리뷰가 다 좋은 거야. 아, 쟤네들은 뭘 좋고. 아니, 내가 그래,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한 번씩. 리뷰가 너무 좋아갖고 사잖아? 그 내가 그래서 쓰다가 좀 이상해. 그래서, 아, 씨발, 내가 이상한가? 다시 들어가서 봐. 리뷰가 너무 좋아.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굳이 뭐, 별점 테러를 안 해요. 바보같이. 4만원 2급, 2급별 풍선 400개노. 이래서 브랜드를 쓰나봐. 리뷰 볼 때는 낮은 평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저는 그냥 일단 사고 본다는 마인드라서 내가 직접 써봐야 아는 느낌이라서 내가 잘 쓴 건데 남들이 리뷰 별로 좋게 안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난 내가 무조건 써봐야 안다는 그런 마인드라서.
예. 그냥 호구 새끼죠.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 새끼고 좋게 얘기하면은 예. 직접 겪어봐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인천 연수 시청자 절반이 나락 언제나 언제 가나 기다리는 사람들인 듯. 우리보다 얇아. 아 그래요 인천 연수님? 이 사람들이 그럼 뭐 부두술사들이에요? 지금 이 방송 지금 보고 있는 거진 4천 명 되는 인원들이 전부 부두술사 저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어 그렇군요. 방송하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짜릿짜릿한데요. 예, 이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면 나는 그걸 피해가는 그런 재미. 예. 인천 연수님도 같은 인천 살고 그러는데 예 인천 연수님도 같은 인천 살고 그러는데 말 좀 곱게 해요. 왜 그래요? 예 이 시간에 어쨌건 당신도 방송 보러 들어왔는데 안 그래요? 우리 인천 연수님? 아 내가 살면서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한 거 잠깐만요 내가 네이버 페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딱지장은 최근에 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코스트코 영덕 개딱지장 존나 맛없어요. 네 이거 잘못 산 것 같아요. 딱지장을 사시려면은 그 대게에 영덕 대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대게 딱지장 몇 개 없거든요. 이거 매니아들만 찾는 거라서. 근데 맛있는 대게 딱지장은요 오 많네요 생각보다. 예 요거예요 요거 영덕 대게 딱지장이 제일 맛있어요. 잡내가 안 나요. 저건 잡내 나더라고요. 이거 어쩔 때 먹냐면요 예 요게 맛있어요. 요게 맛있어요. 어쩔 때 먹냐면요 그냥 입맛 없을 때 밥에다 그냥 살짝 얹어서 비벼서 드셔도 괜찮고요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요. 예 이거저거 해가지고 예. 광고냐고요? 어떤 미치광이가 저한테 쥐약 처먹지 않은 이상 저한테 광고를 하겠어요? 예 저한테 광고를 주겠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뭐 최근에 잘 샀던 거 아 이거 잘 산 것 같아요. 그 BMW 스니커즈 예, 유니섹스. 요거 없어서 못 파는 거라거든요. 이 BMW 오우나들한테는 굉장히 어요요요. 예, 개인 정보 안 나오네요. 예. 요거 예. 잘 샀어요, 확실히. 예. 다 좋다는 얘기밖에 없잖아. 낮은 평점 최하가 3점이야. 기가 막히죠? 잘 산 거죠, 그러면은? 그러네. 최저 평점을 봐야 되네. 발 냄새 존나 나겠네. 저 신발 이제 기윽기윽. 예. 됐다. 그리고 BMW 모자. 예. 죄다 바이크 용품밖에 안 샀네요. 바이크에 미친 놈이네요.
안녕하세요. 송도 킹스맨 안마방입니다. 광고 문의드리려 하는데 어디에 해야 할까요? 재미가 없어요. 피부 낙지님. 이렇게 존노잼 소리를 하세요? 하나 잘 산 거 하나 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추천 좀 해드릴까요? 이긴 전세기 방송 보는 사람 아직도 있네. 왜요? 방송 보면 안 됩니까? 예. 방송 볼 수도 있죠. 제 방송 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럼 니는 왜 봐요? 맞아. 그럼 니는 왜 봐요? 풍선까지 사주시고. 제가 잘 산 건 딱 하나. 바로 넷플릭스 홈에틱스. 바로 박스큐. 요 제품입니다. 요거 참. 요거 참 괜찮은 제품이에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우노 플러스, TV 전원까지 리모컨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IP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니 뭐니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져 있어요. 네. 심지어 유튜브 뮤직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 TV를 사시면은 다 해결되는 기능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스마트 TV는 상당히 비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TV에다가 그거 뭐 셋탑박스 하나 집어넣었다고 가격이 막 천정부주 부식기술로 막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똑똑한 스마트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셋탑박스 자체를. 그러면 굳이 뭐 달마다 요금 낼 필요도 없고, 예, 이 기기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요거. 예.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저 같은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 링크라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스팀 게임을 안방에서 누워갖고 저 TV로 화면을 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러링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스팀 링크가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같은 그러니까 집안에 컴퓨터로 게임 돌려놓고 TV에다가 쏴줘요. 그럼 그 신호에 따라서 TV 앞에서 그냥 예 게임 하는 거예요. 굳이 PC를 한 대 더 사서 TV랑 HDMI로 연결하지 않아도 그런 이제 그런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들어있죠. 네, 구글 그 저거에 네, 구글 스토어 자체 그런 거예요. 당연히 4K 지원되고요. 괜찮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고 99,000원이면은 평생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안드로이드 10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이크 버튼도 있어가지고요. 뭐 야 나 저기 뭐 노래하는 것도 유튜브 좀 틀어줘. 그러면 바로 틀어줘요. 혹시 죄송한데 물고기 게임 하는 날이 따로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언제나요? 게임은 그 게임은 이미 접었어요. 예. 이거 그냥 기가진이에 있는 기능이잖아 라고 하시는데 기가진이는요 한참 딸리죠. 리모컨도 존나 딜레이 먹는 리모컨 뭔지 알아요? 그 답답함? 그 고구마 처먹는 느낌?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리모컨이 존나 잘 돼요. 예. 네. 원래 에어 리모컨이 진짜 좋은 건데. 그게 이제 LG에서 나온 거죠? 리모컨 하나 들고 슥슥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살라고 하면은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가죠. 굳이? 저는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은, 예. 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아 이거 사이즈 교환은 왜 하는 거냐면은 저는 제가 족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4X를 샀거든요? 안 맞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요 2X로 샀어요. 저 이제 2X 입어요.
대단하죠? 예. 네. 제 허리가 진짜 38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반품한 거예요. 환불한 거예요. 예. 네. 코트야 OX라 지면 이불 아니냐? 다리는 학다리니까 그러지. 더 이상 뭐 살 것 보여줄 게 없네요. 뭐 괜찮은 물건을 산 게 딱히 없네요. 예. 아 그냥 잘 산 건 이거 하나네요. 최근에 산 거 중에 정장이요. 예. 요거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 새끼 진짜 존나 추남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그래도 괜찮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 포샵 아니에요. 원본이에요. 예. 왜 자꾸 포샵이라고 그렇게 어거지 쓰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원본인데. 삭제 기록 보여줘 오나. 홀 기록 없는 거 수상해. 저는 온라우를 사지 않았어요. 예. 조만간에 한 7개 정도 팔게요. 방송 관련 장비 그리고 키보드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코트의 당근마켓으로 올려서 팔게요.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뭐 할 것이냐? 바이크용 바이크 장비 살라고요. 예, 바이크 장비 사고 싶어요. 예. 진짜 잘 산 건 이거 아닐까요? 예. 녹스 아머 핸드로이드 MK4 레드. 요즘도 롱가냐? 아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사 어사그님. 예. 그래요 장갑에 39만원을 태워? 너 미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참 잘 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갑은 내가 평생 쓸 것 같아요. 캥거루 가죽에다가 이런 프로텍터들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쳐박아갖고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 사람 몸뚱아리에서 가장 잘 다치는 부위가 손가락, 손목, 왜 나한테만 뭐라 어깨, 하는데 한 번만 달아냐고. 팔꿈치 예, 그런 데거든요. 분쇄골절이 일어날 거를 얘가 좀 그래도 봐준다라는 거죠. 예. 손이 잘릴 거를 안 잘리게 해주는 게 바로 요 장갑이 아닌가. 예. 바이크 용품은 비쌀수록 좋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예. 당연하죠. 하나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하세요? 마이크로 대갈박 후려 참아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개잡 소리 하세요? 그게 언제적인데요? 너롱다면 거기 파묻혀서 어떻게 하냐? 어사근님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저랑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굳이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뭐 그런 추접스러운 얘기나 해대고 어사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한 50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눈치도 없고 그냥 개저씨들이 찍찍 내뱉는 그냥 병신 같은 소리 그냥 헛소리나 그냥 찍찍 내뱉고 예? 그냥 야가다 한밭집에서 그냥 김씨 아저씨 그냥 예? 천박하게 궁뎅이 들고 방구 싸갈기면서 하는 그런 개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치네요 좀 어사그님. 예. 그럼 그만하세요. 예. 뇌절이 너무 심하시네.
어, 게임 해야죠? 게임 내일 할게요. 네. 게임 지금 솔직히 20분 남았는데 어떻게 20분 동안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예. 게임 내일 하겠습니다. 네. 게임은요? 내일 할게요. 네. 뭐 어때요? 20분 동안 게임해요? 아니 솔직히 그럼 지금 게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이니까 지킬게요. 그럼 게임 하겠습니다. 아 나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냥 소통하는 게 좋은데 그놈의 컨텐츠 내가 하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할게요 여러분들. 군말 없이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요 이 시간에 굳이 게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싫으시면 20분이 아니라 1시간 20분을 해서 극락을 가자고 돼지려나. 복염을 부탁해님.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존중을 합시다. 예. 형 포켓몬은 안 할 거야? 포켓몬이요? 아이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뭐 피카츄니 라이츄니. 예. 참. 너 진짜 멱살 잡힐래? 야가다 한바지 바저씨 방구 싸갈기는 소리 한해 천박할렴. 네. 그렇군요. 헬멧 김서림 방지제는 쓰냐? 다 쓰죠. 존중 키우. 코트야 너 미스테리도 하나밖에 안 하고 게임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좀 그렇다. 우리 준하님께서 김동은 의배 다른 동생 세기. 준하님은 아직도 팬가입 안 하시고 좀 그렇다요. 그렇네요 준하님도. 예 준하님은 이약 물고 팬가입 안 하시던데 아직까지도 팬가입 안 하시고. 예 뭐가 그래요. 준하님 오늘 철구가 방송 키면서 코트 형 보고 싶다면서 노래 불렀는 거 맞지? 몰라요. 예 서두르지 마요. 6시 이하 정수리 초막기 전에 여러분 깨달아. 6시 이후로도 시간 있어요. 제가 저는요 방송을요 방송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 새끼 자. 가끔 연장해야 민심도 좋아지고 너도 아니 김인직 목사님 자꾸 이렇게 야 내가 아까 말했지 세 개 중에 하나. 자 여러분들 저는 6시까지 꼭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방송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야 제가 이제 이틀 쉬고 이제 와서 좀 오프닝도 좀 길었고 사실 좀 늘어지는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누가 매일 7시간 이렇게 솔방하면서 이런 방송을 합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니까 제 방송에 이제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매일같이 오시는 거고 감사해서 저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예. 쉬라오니 정신 그... 이상해졌나 간만에 오는 바람에 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너무 막 닥달하지 마요. 예, 여러분들. 왜 그래? 왜 자꾸 닥달하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해요, 여러분들. 그럼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족같잖아요. 예. 내 기분 족같이 만들지 말고 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네. 6시까지 막 내가 무슨 뭐 퇴근 시간 맞춰 갖고 계속 시간 끌고 막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 코트 형 기분을 망가뜨려야 기분이 좋아져. 제 기분을 망가뜨려야 기분이 좋아요. 언제 해? 그러다 블랙당하면 어떡하려 그래요? 저 진짜 기분 족같아져 갖고. 예, 오늘도 한번 왔었잖아요. 예. 그 내가 말투 좀 착하게 하고 그런 건데 왜 자꾸 비꼬냐고 그러고. 왜 끝은 여러분들 착하게 대하는데 왜 여러분 나한테 더 악마같이 대하냐 이거죠. 내 말은 네 왜 그래. 왜 나는 요자 붙여가면서 존댓말 해가면서 상호간의 존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 왜 그러세요. 아 저 별로 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예. 왜 자꾸 이렇게 저를 막 흑화하게 만들려고 막 계속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욕먹고 심어서 환장한 국제방송인.
아니 나만 밝아? 우리 방송은 아 진짜로 오 센 척 좀 하시네요. 네가 쳐나가세요 이 비웅신아. 에? 네가 나가시면 되지 왜 나한테 블랙 해달라 그래요? 당신한테 이 하는 저의 행위 이 마우스 끌어다가 클릭해갖고 블랙리스트 추가 이거 클릭 두 번이 당신한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좆대로 하세요. 보시든지 말든지 블랙 당하시든지 말든지 예 아무런 영향을 못 주니까요. 예 안 보시면 되죠. 자꾸 블랙 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관심 보여달라는 어떤 반증이에요. 예 씻고 갈게요. 저 6시까지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6시 꼭지짱 같은 리액션 해주면 안 되냐 키우키우. 그럼 꿀잼의 별풍어 주저리 주저리 시뻘렁 지은 니은 태고 싶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왜 그러세요. 저 6시 이후로도 방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대화하는 게 좋아서 방송하는 게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건데 자꾸 뭘 빨리 해라 말아 자꾸 그러시네. 예. 아니 새벽이잖아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저 뭐 약발방 뭐 미스테리 게임 방송 다 한다고 오늘 말씀드렸고 약속했어요. 예 그거 할 거고 자꾸 그저 뭐 저 그러지 마세요. 예 근데 다들 막 화난 것 같아 갖고 막 눈치 보게 되네요. 예 잠이 안 와요. 제가 잠이 오면은 뭐 빨리빨리 하고 그러고 빨리빨리 끝냈을 텐데 더 길게 늘어지게 방송할 거예요. 예. 왜냐면 제 마음이니까요. 아까 독방 방폭 당하고 온 방장이냐? 예.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 게이득 아닙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랑 어깨든. 어사근님은 너무 1차원적이시다. 저한테 어그로 끄는 방법을 대가리를 막 굴리셨는데 에휴 이 새벽에 왜 그러십니까. 그죠 딱 봐도 그냥 좀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바이크 방송도 자주 하면 안 되냐? 난 캠 방송보다 바이크 방송이 더 재밌는데 캠 방송 대체해서라도 하자. 그러면은 우리 방송의 정통파들이 반발할 거예요. 우리가 이래 형이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 좀 믿게 해. 좋아. 어사그 계속 야루자 사그야 돈 좀 더 넣어봐. 태훈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 파여진 옷 입었냐. 그 사이로 손 집어넣어서 주물탕 지은 니은 하고 싶다. 자 랄프야. 예? 강아지 과실? 예? 강아지 과실? 안되면 큰일날거야. 안되니? 예 오늘은 좀 안될 것 같습니다. 방송 스포한다. 6시에 갬방송 키고 노잼이네요 하고 5분 컷하고 방종한다. 왜 그러세요. 예 속고만 애들아, 사셨나? 애들아 기대하지마 10분 남아서. 랄프 안 간다네요. 아, 오늘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게임 말고 거기서 오늘따라 니 12방이 보고 싶구나. 예? 피곤해요? 예. 당신은 오늘 집에 오면서부터 피곤했어요.
어저께부터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코트를 깨워라도 해준 꿀잼이야. 인정하시죠? 예.